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취수원 이전, 불가능한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은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들은 낙동강 수질 개선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낙동강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된 이후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이 먹을 물을 구미공단에 피해 낙동강 구미 해평 취수장 쪽으로 옮겨 취수하자는 겁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 협조가 필수적인데 경상북도는 우선 낙동강 물을 깨끗이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구미공단에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우선이라며 최근 환경부에도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 공단에서 나오는 물을 한 방울도 낙동강을 흘려보내지 말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돈이 한 4천억 듭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 한 천억 들어가 4분의 1 좀 하고 있습니다. 2급수 이상으로 낙동강 수질을 관리하면 먹는 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한 다음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때 취수원 이전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말입니다. 구미 시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으면 옮기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미 시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같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게 잘 해결 안 되면 제3의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장직을 걸고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각오인데 벌써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내일 오전 8시에 시작하는 대구 MBC TV 토론 시사톡톡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역에서는 유일한 경쟁 영화제인 대구 단편 영화제가 지난 9일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19년째를 맞았는데 상영되는 작품도 풍성해졌고 영화제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대구 단편 영화제 상영되는 작품은 55편으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경쟁작은 35편이 상영되는데 30편은 국내 경쟁작, 나머지 5편은 1회 때부터 지역 출신 영화인들을 위해 마련한 애플 시네마 부문입니다. 애플 시네마는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영화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영화를 이제 관객분들한테 소개함으로써 관객분들이 이제 지역 영화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초청 부문에서는 미드나잇 시네마, 지역 단편 영화 특별전을 포함해 20편이 상영됩니다. 19회째를 맞는 대구 단편 영화제는 상업성을 배제한 순수 독립 영화제로서 영화인들과 매니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단편이다 보니까 또 짧게 또 여러 작품을 또 즐기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시민들의 그런 애환이라든지 그런 이제 소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표상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서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더 독립 영화나 단편 영화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영화제 측은 올해 예심에서 역대 최대인 907편이 출품된 데다 내년은 영화제가 20회를 맞게 되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작품을 상영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한 해 평균 420여 건가량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선한 자동차 화재는 1290여 건으로 연 평균 420여 건이 발생해 83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자동차 종류별로는 승용차가 40%로 가장 많았고 화재 원인은 엔진 과열 같은 기계적 원인과 합선 같은 전기적 요인 순이었습니다. 구미 김천 지역 청년 구직자들은 급여와 복리 후생을 가장 중요한 취업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구미 고용복지센터가 구미 김천 지역 청년 340명을 조사한 결과 입사 선택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급여가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복리 후생이 높았는데 가장 선호하는 복리 후생 항목은 정시 퇴근과 자유로운 휴가 사용, 통근 버스, 기숙사 지원 등이었습니다. 급여와 복리 후생을 제외한 중요 조건으로 남성은 기업 규모를 꼽은 반면 여성은 장기 근속과 근무 지역을 꼽았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침입해서 돈을 빼앗은 혐의로 37살 A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어제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해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7일 오전 4시 40분쯤 포항 남구에서 시동이 켜진 승용차를 훔친 뒤 오전 11시 50분 북구 용흥동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45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가족의 설득으로 범행 당일 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역에 따라 경제 규모가 2배 가까이 차이나고 땅값과 건물 임대료, 생계비 등을 따로 적용한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